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가계부채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확장세가 무섭습니다. 최근에는 점령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대규모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핵 위협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호정 씨, MG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 바라기 금융이에요. MG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손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닿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오늘도 아프마다 하루가 다가서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메르스 공포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으면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기를 느낀 경제단체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메르스 사태 연일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주고 있나요? 네, 우선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소가 예상되고요. 즉, 특히 이제 내수 부분에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관광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대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한 0.2% 정도 이렇게 성장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것이 만약 지속될 경우에 또한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 0.3%에서 0.5%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성장률 뭐한 올해 3.1% 정도 예상하면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또 0.3에서 0.5 정도를 깎아먹게 될수 있다. 이런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이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좀 낮아질 걸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출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침체될 경우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금통위가 예정대로 열렸는데요.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 추가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인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과연 이제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낮춘 것인지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한 것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금리 인하를 그 하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이제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경기 침체라든지 내수 침체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금리 인하로 좀 건설 경기라든지 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왜 그 최근에 일본은 조금 경기 회복 조짐이 보여서 엔저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환율 전쟁에 있어서는요 엔화나 유로에 이어서 원화 가치를 좀 낮추는데 뛰어들 것으로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돈은 이제 일본 돈과 달리 국제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금리 인하가 일본만큼 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주식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가지고 들어오는 돈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환율에는 이번 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채권 외국인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그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불식됨으로써 외국인 채권 투자는 좀 줄어들어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그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좀 낳을까요?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를 좀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네.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돈이 좀 풀리니까 네. 환율을 좀 높이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럼 이게 단기간인가 하는 걱정이 이제 드는 것이 이제 가을경에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도 또 따라서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1.5로 떨어진 기준금리가 한 올 여름 2, 4분기, 3, 4분기에 걸쳐서 정도 있다가 가을에는 또 올라가야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미국이 금리를 9월 이후에 좀 빨리 올릴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은 우리도 금리를 일정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 대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1년 이렇게 이후에 금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네. 금리를 낮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최소한 몇 달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이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 또 이어서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추가 경정, 추경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금리 이제 경기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그 확대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금리는 이제 금방 인하할 수 있지만은 저 예산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경우에 그 재정 정책 추가 경정 예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대신에 지금 올해 세수가 상당히 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경정 예산의 그 규모가 그렇게 아주 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5월에 고용 동향을 살펴보니까요. 37만 9천 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에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고용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년 실업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렇죠. 고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4월달, 5월달에 이제 그 고용이 좀 늘어난 그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아파트 신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활황을 보이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올해 재정을 좀 조기 집행하면서 이렇게 일자리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 음식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수 부분에서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추경과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월 0.4%에서 0.5%로 살짝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이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물가 낮은 것은 대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물가 낮아지는 요인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수입 물가 낮아져가지고 네. 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요인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요가 줄어가지고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서 물가 내려가는 이런 요인이 있는데 원유 가격은 조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환율도 조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보일 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는 물가가 조금 그렇게 아주 낮게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침체로 예. 투여가 감소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좀 부양되면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언을 한 가지 주신다면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고임금 저고용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좀 안정시켜가지고 고용을 늘리는 이런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